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보니까 막판에 그냥 끌어내려 버리네요.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 그냥 아주 종가 악마가 그냥 와 나타나가지고 그냥 300원 본주 우선주 500원을 끌어내려 버리네. 와 참 징글징글하다 징글징글해. 하여튼 독한 놈들 많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일부러 그 가격 가지고 아주 장난질하네요. 보니까 하여튼 짜증나는 어떻게 보면 순간이었어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종가를 관리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하여튼 뭐 또 내일 뭐 이리저리 끊었으니까 다시 또 갭상승 시키려고 하는 거겠죠. 코스피도 결국은 2600선이 또 무너졌다. 2596.58. 역시 비실비실 되는 우리의 코스피. 개인들이 581억 정도 샀고요. 외국인 기관들은 팔았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떨어지 보니까 오른 종목은 우선주가 한 1% 올랐고 카카오가 0.6%, 포스코 0.1, KB 0.6, 신한 0.1, 삼성물산이 0.4% 정도 올랐어요. 빠진 종목들이 꽤 많아요. 생각으로 지금 하이닉스가 1.7%, 삼바 1.9, 네이버 0.3, SDI 0.3, 그리고 현대차가 1.3%, LG화학 0.5, 기아 1.2% 정도 빠졌고 셀트리온이 2.7% 빠졌네요. 지금 보니까 네이버도 잘 나가다가 좀 많이 빠져가지고 상태가 썩 좋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지금 코스피는 좀 많이 빠졌고 이제 코스닥을 한번 코스닥도 뭐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는 않았죠. 뭐 0.37%인데 아침에 비하면은 많이 좀 빠진 겁니다. 개인들이 63억, 기관들이 109억 샀고요. 외국인 212억 매도를 했는데 오른 종목들은 LNF 3% 올랐습니다. HLB 4%, 카카오게임즈 0.1, 첨보가 한 1.96% 정도 올랐고요. 떨어진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1.2%, 펄어비스 1.3, 셀트리온 제약 1.8, 리노공업 0.1% 정도 빠졌습니다. 너무 힘이 없어요. 요즘 보니까 상승에 그 힘이 없어가지고 계속 뭐 비실비실 될 그런 모습들을 조금 보여주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미국장이 좋고 하더라도 우린 또 중국이 또 영향을 받으니까 중국이 박살나면은 우리도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중국도 막 흘러내려가지고 상해도 지금 0.6% 정도 지금 빠지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중국도 지금 계속 흘러내리고 있더라. 그리고 홍콩은 그나마 약간 좀 반등을 했는데 0.03% 상승을 했고요. 조금 흘러가고 있고 일본은 그래도 좀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오전에는 좋았어요. 근데 쭉 또 빠지기 시작하더니 이제 0.45%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도 뭐 한국보다는 낫네 보니까. 그렇게 이제 해외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미국 달러 1284원 정도 해가지고 이제 보합으로 끝났고 달러 인덱스 0.01% 정도 내려서 104.55로 마감을 했어요. 그렇고 채권 금리 미국 10채는 미국 국채 10년은 2.918 정도로 지금 금리가 약간 좀 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이제 마감이 되네요. 마감이 돼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좀 답답하죠. 삼성전자 현재 66,300원, 200원 정도 빠졌어요. 200원 정도 빠져가지고 좀 아쉽긴 하네요. 66,300원. 아침에는 그 시가가 67,100원까지 갔었어. 67,100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67,400원까지 오를 듯 했는데 결국 쭉 흘러내려가지고 다시 또 올라갔다 다시 또 빠지는 아주 특이한 모습을 보여줬네요. 오를 듯 했는데 또 떨어뜨리고 징글징글하다 진짜. 결국은 외인들은 이제 한 10만주 정도 이제 매도를 했고 오늘 기관들이 한 28만주 정도를 이제 매도를 합니다. 오를 듯 하면 떨어뜨리고 오를 듯 하면 떨어뜨리고 뭐 개미털기 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네. 66,000원대에서 계속 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66,000원대에서 계속 모으라는 하늘의 뜻인가? 오늘은 좀 올라가서 67,000원까지 갔었는데 최소한 갔어야 하는데 힘이 없어. 힘이 버티는 힘이 약합니다. 약해. CS 한 86만주 정도 샀어요. CS 86만주 골드만 48만 팔고 CS 정권 또 58,000주 팔았습니다.
뭐 다른 뭐 짜질부리한 그런 요인들도 좀 있겠지만은 하여튼 대표적인 기관들은 이렇게 이 정도 되고요. 공매도 43만 주나 나왔다. 공매도 수량은 43만 주. 아직까지도 공매도 물량이 꾸준하게 지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하방으로 계속 쏠리고 있다. 안 좋다. 그렇게 보세요. 안 좋아요, 아직. 우선주. 우선주 흐름은 나쁘진 않았어요. 아침부터 쭉쭉 올라갔는데 아침부터 보니까 시가가 58,900원까지 샥 슈팅하더니 계속 올라가서 59,400원까지 갔다가 결국 막판에 종가악만 나와가지고 500원이나 빼냐? 아이, 심하다, 심해. 500원씩이나 빼면 어쩌나, 도대체. 뭐 완전 장난질하는 거지, 완전 장난질하는 거야. 이래버리면 진짜 허탈하지, 허탈해. 참, 징글징글합니다. 징글징글해, 이놈들. 외인들은 그래도 오늘 43만 정도 이제 매도를 했고, 이제 개인들이 이제 43만 2천 정도 이제 매도를 했어요. 진짜 모처럼 개미들 팔았네, 우선주. 아, 우선주 진짜 개인들 모처럼 팔았습니다. 외인들 그렇게 안 들어오더니 결국은 들어왔네요. 43만 주나. 누가 들어왔나 봤더니 UBS 30만, JP 18, 모건서울 6만 8천, CS증권 6만 5천 정도 들어왔습니다. 다이아 3,400 좀 팔고 있고. 그래도 들어왔다는데 의의를 두고 있어요. 의미를 두고 있는데 이제 본주 빼니까 우선주도 같이 빼는 약간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먼저 가격을 어느 정도 맞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본주는 66,300원, 우선주 58,800원. 그래서 지금 벌써 7,500원이나 만들어놨네, 갭 차이를. 일단은 형이 막 슈팅 해줘야지 동생도 따라가는데 형은 막 비실비실 되니까 동생은 막 슈팅하다가 주저앉는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입니다. 아, 이렇게 또 장은 끝났고 이제 내일 또 이제 미국장이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 미국장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하는데 오늘 왠지 또 미국장 또 비실비실 될것 같아요.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번 또 올라갔으니까 한번 또 조정 받겠죠. 조정 받으면서 또 빠질 수도 있으니까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요. 1분기, 2분기는 그냥 험난한 시기가 나올 것 같아. 중국이 좀 빨리 락다운 해제돼가지고 뭔가 좀잘 돼야 할것 같아요. 하여튼 뭐 수출도 관련된 것들도 다 중국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이제 난리가 좀 원자재 가격도 막 장난이 아니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 곡물 가격 튀고 있고 뜨고 있고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난리입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난리야 난리.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물가도 많이 좀 오를 것 같은데 이렇게 오르면 또 금리도 올라가 버리면 또 골치 아프죠. 지금 요즘도 금리 올라가가지고 난리예요. 지금 대출 금리 여러분들 느끼고 있을 겁니다. 대출 금리 때문에 또 모든 전반적으로 상황이 썩 좋지 않아요. 안 좋습니다. 이런 안 좋은 상황에 여러분들 무리하게 투자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 형편껏 여유껏 하셔야지. 제발 빚내가지고 하는 것은 금물이다. 비투는 하지 마십시오. 비투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오늘 고생하셨고 나중에 오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